자, 7장을 보세요. 재활, 인계활 여지로대. 이제 홍자님 말씀에 아까는 순임금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를 또 드는 거예요. 사람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여지로대. 나였자죠?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구이 납저 고화 함정지중이 막지지피하며. 구자는 이게 원래는 말몰 구자예요. 몰아간다 할 때, 구축할 때 구자인데, 몰아서 자신의 몸을 몰아서 납저 고화 함정. 고자는 그물 고자야, 새 그물. 그 다음에 화는 이게 덫이야. 짐승을 잡는 덫. 그 다음에 함정은 구덩이를 파서 이게 살짝 빠뜨려서 잡으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 그죠? 그물과 덫과 함정 속으로 납저. 납자는 들어갈 납자거든요. 들어가서 들어가되 막지지피하며 아무도 지피 피할 줄을 알지 못하며. 사람 사람마다 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서도 피할 줄을 모른단 말이야. 지혜로운 게 아니지요? 인계왈 여지로되 사람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여지로되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도 태코 중용이 불능 기월수연이라. 중용의 도를 선택은 했지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선택은 했지만, 불능 기월수연이라. 기자는 이게, 우리 기년 이런 말 듣나요? 몇주 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기라는 거는 꼭한 바퀴 도는 것이 기예요. 기월 하면은 딱한 달, 이렇게 그런 뜻이죠. 만한 달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그 위에서 말한 여지로대, 그 자리는 지를 가지고 말한 거고, 밑에 거는 행을 가지고 말한 거야. 밑에는 중용의 도를 한 달도 실천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고는 망자라. 고라는 것은 이 그물 고자예요. 그물 망자의 뜻이다. 그 다음에 화는, 이 화가 덫화자지. 화는 기감야라. 기감이라는 것 때문에 함정 그런 뜻이에요. 덫이란 뜻이지. 함정은 갱감야니. 이 함과 정자도 이게 함정 정자인데, 함정은 갱감야. 갱자는 구덩이 팔 갱. 그래서 저 탄광을 들어갈 때 파는 구덩이를 갱도라고 하지요. 탄광 길로 지나가는 그 길을 갱도.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감자도 구덩이 감자예요. 갱감이니 개 소이 엄취 금수자야라. 지금 말한 아까 그물이라든지 덫이라든지 구덩이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엄취. 엄자는 가릴 엄. 근데 몰래 엄자야. 취는 잡을 취자지 여기서는요. 금수를 몰래 잡기 위한 도구다 이거지. 금은 날개 달린 짐승이 금이고, 수는 네발 달린 짐승이 수예요. 금수. 아시겠죠? 태코 중용은 중용을 택했다라는 것은 변별 중리하여 많은 이치를 변별해서 이구 소위 중용이니, 이른바 중용이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니, 즉 상장 호문 용중지사예라. 곧 윗장에서 말한 묻기를 좋아하고 중용의 도를 쓰는 일,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 바로 태코 중용인가 보다 이거죠. 기월은 잡일월야라. 잡자는 이게 한 바퀴 돌 잡자예요. 잡일월, 한 달을 도는 거니까 만 1개월이란 뜻이에요. 언지화이 불지피하야 이황능택이 불능수하니. 말하되 지화, 화가 닥쳐온다는 것, 그 화를 알면서도 불지피하야, 피할 줄을 몰라서.
그죠? 이황능택이 그것으로서 능히 선택을 하지만 불능수하니 이거를 지켜내지 못했으니 개 부득이 지하라. 다 지혜로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알았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것을 실천해야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는 제7장이라 승상장 대지이 언하고 오른쪽은 제7장인데 윗장에 대지 순임금은 대지라고 했죠. 대지를 이어서 말하고 우거 불명지다나야 또 불명지 단서를 들어서 이기 하장내라 아랫장을 일으킨 말이더라 해야지.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인 개활여 지루대 구인압적 고화함정지중이 막지지피하며 인개활여지루대 태코중용이 불능기월수야니라 고는 망야라 화는 기감야라 함정은 갱감야니 개소이 엄치 금수자야라 태코 중용은 변별 중리하여 이구 소위 중용이니 즉 상장 호문 용중지사야라 기월은 잡이롤려라 언지화이 불지피하여 이황능택이 불능수하니 개 부득이 지하라 오는 제7장이라 승상장 대지이 언허구 오거 불명지 단하야 이기 하장야라.